안녕하세요, 도리아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레몬 유화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화 브러쉬 링크는 더보기와 카드에 첨부할게요. 왼쪽 설정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고요. 연필 브러쉬를 사용해서 스케치해 주세요. 스케치를 다 해주셨다면 스케치 레이어 밑에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해주세요. 그리고 레몬의 원색인 밝은 노란색을 칠해줍니다. 원색을 다 칠해주었다면 원색을 기준으로 명도를 조절해주세요. 원색이 기준이 되는 밝음과 어두움의 면을 나누어주는 작업입니다. 원색을 기준으로 밝음과 어두움의 면을 잘 나누어 주었나요? 밝음, 원색, 어두움을 3단계로 면을 나누어 주었다면 면을 조금 더 자잘하게 쪼개어 주는 단계를 그려보겠습니다. 레몬은 노란색으로 익기 전에 초록색의 기운도 맴도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녹색도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자연스러운 색이 됩니다. 색면을 잔턴치로 이어주면 자연스러운 중간톤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을 마무리하면서 어두움, 그리고 그림자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어두움 안쪽에 자연스럽게 색 변화를 주면서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배경도 그려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유화 브러쉬를 이용한 레몬 그리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